안녕하세요. 탐구생활입니다. 아, 여러분, 오늘 제가 보여드릴 차, 넥스턴 칸. 제가 제 영상을 꾸준하게 보신 분들은 아마 뭐가 바뀌었는지 아실 거예요. 오늘 제가 가지고 있는 캠핑카 로드트립에서 만든 로드칸에 대해서 변화가 있었습니다. 그 변화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리고 제가 왜 이렇게 바꾸게 됐는지 또 바꿔서 좋은 점은 뭔지 불편한 점은 뭔지 한번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. 자,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. 우선 뭐 외형적인 거는 변화는 없고요. 요 이제 안을 보시면 자 이렇게 안을 보시면 뭐가 바뀌긴 바뀌었어요. 먼저 하고 좀 많이 달라진 게 보이죠? 자, 우선 먼저는 여기가 좌식이었습니다. 좌식이었어서 제가 신발을 여기서 벗고 올라가서 신발을 다시 주워 놓고 그다음에 문 닫고 그렇게 해서 제가 캠핑을 했었는데 아, 그 신발을 여기서 벗고 올라가서 다시 신발을 주워 올리고 하는 게 너무 불편했어요. 그리고 안에 들어가서 또 계속 앉아만 있다 보니까 그 더 힘든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복도 형식으로 바꿨습니다. 그 이게 원래 복도 형식이 원래 로드칸에서 제작하는 그런 제작 방식은 아니었는데 기존에 뭐 하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. 복도식을 하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저는 특별히 좀 부탁을 해서 제가 원하는 대로 만들었습니다. 우선 여기를 이렇게 열면 바로 신발을 신고 올라갈 수가 있어요. 그러면 이렇게 올라와서 자 이렇게 올라오면 바로 여기 제가 탁자 세팅을 해놨죠. 이 탁 테이블은 이렇게 빼서 여기다가 그대로 올리면 바로 여기가 또 침상이 될 수가 있어요. 근데 저는 항상 이렇게 테이블로 세팅을 해가지고 다닙니다. 그 이유는 잠은 위에서 자기 때문에 이 아래층에서는 밥을 해먹고 휴식하는 차 마시고 이런 공간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. 잠은 위에서 자고 있습니다. 그리고 요 1층은 바뀐 게 그 복도식 그걸로 바뀌었고 자 2층은 그대로 이렇게 침실이 이렇게 그대로 있는 상태고요. 자 1층에서 바뀐 게 뭐냐면 우선 이 냉장고가 지금은 이 밑에 칸에 들어가 있습니다. 이 밑에 칸에 들어가 있었는데 원래 냉장고가 여기 있었고요. 이 밑에가 파워뱅크가 들어가 있던 자리예요. 그리고 이쪽에 밑에 칸에 전자레인지가 들어가 있었어요. 여기에. 근데 파워뱅크를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저는 두 개를 쓰기 때문에 280A짜리 두 개를 쓰기 때문에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분리를 해서 놓고 냉장고를 이쪽에다 넣어 주셨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를 들면 이 밑에 냉장고가 나옵니다. 요자 여기 전자레인지 전자레인지는 먼저 이쪽 밑에 있었어요. 그래서 버튼을 누르면 전자레인지가 쭉 올라와서 요리를 하고 다시 쭉 내려가는 형식이었는데 아이 전자레인지가 밑에 있으니까 안 쓰게 돼요. 그래서 제가 아예 전자레인지를 이 밖으로 뺐습니다. 밖으로 빼서 아예 여기에 고정을 해버리고 어차피 여기에 앉아있지는 못하거든요. 그래서 고정을 해버렸습니다.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 제가 이 테이블은 이렇게 손 볼트로 풀면 이렇게 조정이 가능한 거예요.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무시동 토출구를 이렇게 위에 하나만 있었어요. 그런 거를 요 밑으로도 뺐습니다. 위에 하나 밑에 하나 이렇게 두 개를 뺐는데요. 그 이유는 여기에서 이렇게 차를 마시고 밥을 해먹고 하다 보니까 위에 공기는 따뜻한데 아이 아래가 너무 추운 거예요. 그래서 이 밑에 쪽으로 이렇게 히터 바람이 나오게끔 토출구를 두 개를 만들었고요. 그리고 냉동고는 이 밑에도 하나 있지만 저는 냉동 하나 냉장 하나 따로 쓰거든요. 그래서 냉장고는 요 위에도 이렇게 하나를 뒀습니다. 그리고 뭐 이런 수납함 같은 거는 다 기존에 있던 상태 그대로고요. 바뀐 거는 이제 요게 침상이었던 게 이렇게 올라와서 테이블이 됐고 요거를 요 밑으로 내리면은 또 바로 침상으로도 할 수가 있어요. 한번 잠깐 내려볼까요? 자 이거를 하면서 살짝 아쉬운 거는 이 테이블이 좀 이렇게 탁 누르면 제자리 탁 들어가고 또 탁 누르면 다시 올라오고 이런 구조면 참 좋은데 아 요거 하나가 조금 아쉽네요. 여기다가 이렇게 딱 놓고 하면은 여기가 또 바로 이렇게 침상이 됩니다. 넓죠? 넓죠? 그러면 내가 1층에서 자고 싶을 때는 1층에서 자고 2층에서 자고 싶을 땐 2층에서 자면 돼요. 1층과 2층의 장단점은 1층에서 자고 이 루프탑을 펴지 않으면 잠잘 때 굉장히 조용합니다.
근데 저 루프탑에서 자면 아무래도 차 안에서 자는 것보다는 조금 더 시끄럽거든요. 그리고 올라와서 여기에다가 신발 벗어놓고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오면 되는 겁니다. 그리고 자 이쪽으로 이렇게 해도 괜찮은데? 근데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장점은 뭐냐면 이렇게 침상을 하나 더 좀 넓게 보기에도 좀 넓어 보이잖아요. 좀 이렇게 넓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은 있는데 단점은 뭐라도 해 먹으려고 그러면 또 테이블을 조그만 걸 하나 펴야 돼요. 그럼 또 공간이 또 좁아져. 그리고 이 앞바다리를 계속 하고 있으면은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그래요. 그래서 테이블 방식으로 하고 내가 누워있고 싶을 때는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누워있는 거예요. 그렇게 하니까 뭔가 조금 더 훨씬 좀 편안한 감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전기함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전기함은 자 이렇게 자 이쪽에 파워뱅크가 현재 280A짜리가 들어가 있고요. 유니테크 파워뱅크 280A. 자 이쪽에 또 280A가 또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. 그래서 서로 병렬 연결이 돼 있어 가지고 용량을 넉넉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. 그리고 가운데는 뭐 통로고 제가 이렇게 좌식 침상으로다가 해서 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복도식으로 바꾼 가장 큰 이유는 장시간 쉰다고 하면 이렇게 좀 의자 같은 데 앉아서 쉬고 싶은데 1층도 좌식 2층도 침상 그러니까 계속 누워 있게 되더라고요. 그러다 보니까 좀 불편한 것도 없지 않아 있었고요. 그래서 이렇게 신발을 신고 이 안에까지 이렇게 드나들면서 바로 뭐 여기에 차 마시고 싶을 때는 내려왔다가 또 누워 있고 싶으면은 올라갔다가 이러면서 좀 뭔가 이 차박의 질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. 그래서 그런지 조금 더 고급스러워진 것 같고 느낌에 좀 많이 편해요. 테이블이란 게 항상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들어와서 음식을 해 먹을 수 있고 대신에 좀 단점이라고 하기에는 둘이서 앉아서 먹기에는 여유 있는 공간은 아니에요. 그냥 좁게 좁게 앉아서 이렇게 뭔가를 해 먹고 그럴 수는 있는데 둘이서 하기에는 살짝 좀 좁은 것 같은 느낌도 있고 혼자서 하기에는 아주 딱입니다. 뭐 그 외에 다른 수납함 같은 거는 제 예전 영상에서 다 나왔기 때문에 제가 따로 보여드리진 않았어요. 일단 제가 이렇게 아마 이렇게 디자인된 이 칸 모델은 제 차 하나뿐인 것 같아요. 전국에서. 왜냐? 좌식으로 했다가 복도식으로 개조를 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좌식으로 만든 차들하고는 디자인이 조금 다릅니다. 그 점 참고하시고요. 여러분들도 이렇게 칸이나 뭐 이렇게 스타렉스나 이런 걸 캠핑카를 만들고 싶을 때 잘 생각해 보세요. 내가 의자에 앉아 있는 게 더 편할까? 아니면은 좌식으로 해서 책상 다리를 하고 계속 있는 게 더 편할까? 이 계속 책상 다리를 하고 있으면은 무릎이 아프더라고요. 그리고 또 계속 또 앉아만 있으면 또 허리도 아프고 여러 가지 좀 불편한 점이 많아요. 그래서 어차피 2층에 침상이 있으니까 누워 있고 싶을 땐 2층에 올라가고 앉고 싶을 때는 1층에 내려오고 저는 그 방법을 택했습니다.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 전에 좌식 영상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 전에 영상에 보시면은 이 칸에 대해서 또 리뷰한 게 있는데 그거를 참고하시고요. 저는 이렇게 바꿔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이 캠핑카 칸 캠핑카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되고자 오늘 이렇게 잠시 보여드렸습니다. 자, 지금까지 탐구생활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